종교개혁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다. 네. 우리가 그 맛집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음식이 잘못된 것, 이것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고발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좋은 음식점, 좋은 음식들이 이런 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좋은 음식점으로 함께 다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개신교회도 사실은 부패한 교회를 우리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겠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고 개신교 교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맛집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교회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표는 그런데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다. 또는 종교개혁은 교회 고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헐렁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간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투신할 수 있었던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루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개혁자가 되려고 하던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코너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코너로 몰리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개혁자가 돼버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루터의 성서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루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계급적 그 소통이 막혔던 그 시대, 사회상에서 루터는 이것을 모든 담을 깨는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사회, 중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로 획일화된 그런 획일화 사회였거든요. 루터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박사지만 독일어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박사 정도 되면 독일어 써서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학자들하고 소통을 할 적에는 라틴어를 쓰고 민중하고 소통할 땐 독일어를 쓰면서 그 양자를 소통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만인사제지가 또 연결이 되고요. 500년 전에 그 부패한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그 교권주의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루터의 말대로 하면 하찮은 교황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론의 몇 가지 한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그 소통의 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발현되고 있는지 아마 굉장히 개탄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500주년 행사들을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또 400주년까지 있었던 네 번의 100주년 행사를 또 똑같이 답습하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자고 하는 대로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설교를 했던 루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던 모든 형제들, 교파들, 이런 모든 교파와 교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루터가 성서 번역을 하면서 꿈꾸었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신자 한 사람이 스스로 성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루터가 꿈꾸었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 자기가 고민하는 신앙보다는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개신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개신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목사에 대한 도전이 될지라도 그 목회자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큰 품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진리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가진 종교개혁의 역사가 가진 큰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